2024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프랑스 철도망이 대규모 방화 공격을 받고 공항이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프랑스 철도공사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전날 밤부터 철도망 마비를 노린 대규모 공격이 있었다며 주요 고속철도 노선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은 대부분 고속철도 선로에 대한 방화로 철도 이용객 80만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유로공항에서는 폭탄 경고가 발령돼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철도공사는 올림픽 선수단이나 참가자들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열차 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